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가성비 짱 좋은 화분 시리즈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기다린지 몰랐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화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도 불분도 많고 또뭐 어느 공방 것도 많지만 워낙 매대가 많이 있다 보니 자 그러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유 세상에 자 제가 재는 방법은 13 곱하기 8을 어떻게 쟀냐면 이렇게 외경을 재면 안 돼요. 아니 내경을 재면 안 돼요. 그러면 12밖에 안 나오죠? 외경을 쟀습니다. 13 구독자님들이 13cm 잣대로 이렇게 아 지름이 이만밖에 하구나 이렇게 감지하셔요. 자 제가 이 화분 진짜 많이 써요. 자13 곱하기 8은 5,000원? 5,000원. 에이 국내 생산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말은 해야지. 어디서 만들었나. 그쵸? 어디 거가 좋다, 어디 거는 나쁘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국내 생산이고 가격 5,000원, 13 곱하기 8. 아유, 세상에. 이봐. 내 손. 자, 13 곱하기 8. 31번입니다. 사진 찍으실라오? 그러나 같은 색상으로는 어려워요. 랜덤 발송합니다. 10개 해도 5만 원. 어머 세상에 어느 화분 하나 가게. 아유 미안해라. 예,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도 신발도 그쵸 뭐그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혹은 3만 원짜리 그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31번입니다. 예, 짠짠. 어유 오짜 써 있어. 오짜 누가 5,000원 아니라고. 아유 세상에. 자, 확실합니다. 국내 생산 공방. 자, 이렇게 해서 31번입니다. 자, 사진 찍으려고 하나, 둘, 셋,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나는 세트로 하고 싶다. 32번. 아유, 크기 비교해야지. 자, 31번과 32번. 크기 비교합니다. 여기는 17이고 얘는 13이에요. 4cm가 솔창케 나네. 솔창케 나죠?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자,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 아유, 이렇게. 국내 생산 공방 화분입니다. 아유, 가볍고 좋아요. 그리고 실속 있어요. 그리고 얘도 컬러가 여러 가지요. 랜덤 발송합니다. 자, 사진 찍으려고. 자, 제가 비교 사진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이 크다, 작다는, 아니, 내가 골랐는데 뭘 크고 작고 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합니다. 31번과 32번. 5,000원과 10,000원의 차이는 크기 차이가 나지요? 네, 되었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1번과 32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오늘 세상에, 뭔 날일이야. 33번도 이게 10,000원이야. 원래 같은 공방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입스, 이렇게 탁 꺾어서 이렇게 들기가 너무 좋잖아요. 자, 17 곱하기 11, 33번입니다. 10,000원.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요. 나는 우리 집은 창틀에 넣고 싶다, 혹은, 에이, 깊은 게 좋지. 이러면 34번. 자, 여기서 여기까지 15. 얘는 17. 크기 비교합니다. 나는 33번 주세요, 10,000원. 34번 주세요, 8,000원. 어휴, 세상에, 그래요? 수량대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죠? 내가, 아유, 세상에, 오늘 참 멋있다. 누가 다남이? 아니, 화분이. 자, 화분이 오늘은 다남만큼 멋있습니다. 왜? 가격이 이뻐요. 아유, 나 가성비 짱 좋으니까 참 이쁨 받아요. 그 다음에, 33번, 34번은 이렇게 세트처럼 입술이 이렇게 생겼다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겼다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제가 진짜 놀랄 일이 있습니다. 돌화분 하나는 4,000원인데, 아유 세상에. 작지는 않아요. 리톱스 모듬 심으셔도 좋겠고, 우리 요만한 그 종자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자. 한 개는 4,000원이고, 그러면 다섯 개면 4, 5, 2만 원이잖아요. 다섯 개 한꺼번에 하시면 15,000원. 아유, 좋아라. 왔다. 사이즈는 제가 왜 이렇게 썼겠어요? 아유, 지가 천차만별 사이즈가 틀리다. 그 말이죠. 자, 봐봐요. 다섯 개가 똑같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전체 다 틀립니다.
참 이뻐요. 요즘에 리톱스 코노 심기 딱 좋네. 제가 말씀드려요. 리톱스나 코노, 특히 창, 뿌리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깊이가 있는 화분이 좋답니다. 이렇게. 자, 돌화분. 제가 왜10 곱하기 8, 9 곱하기 9 했겠어요? 넓이도 다 다르고, 높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개는 안 돼요. 한 개는 안 팔아요. 아니 나 그거 못해. 한 개는 4,000원 가격이나 다섯 개 하셨을 때, 다섯 개 하셨을 때는 어유 세상에 3,000원꼴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 돌화분 사 사진 찍어요. 돌화분 다섯 개 15,000원. 오 좋아라. 어머 세상에 좋다. 자 화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화분 지난번에 빅 히트 퍼레이드 하셨죠? 35번이에요. 13 곱하기 11은 7,000원 이런 모양이에요. 어휴 세상에 내가 종이떼기 써놓은 게 여기 다 있어? 어머 세상에 니네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안 돼. 남의 집에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예, 자. 아유 잘도 붙여놨네. 자 이렇게 한번더 갑니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 자, 이렇게 큰 사이즈 같죠? 조금의 작은 사이즈 같죠? 7,000원, 12,000원은, 아유, 세상에. 자, 7,000원 먼저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유, 좋아라. 이런 쉐입.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3 곱하기 11은 7,000원. 잘록한 다남다육 허리만치로 잘록한 허리가 있고, 이렇게 가장 멋을 다 부린 국내 생산 화분이 7,000원. 13 곱하기 11, 7,000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어요. 약간의 색상과 약간의 크기나 약간의 높이나 다 다르죠? 에이, 4개가 어쩌면 10개 하셔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아유, 10개 해도 다 달라요. 자, 3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얘는 이 정도 크기가 다릅니다. 어유 세상에, 36번, 35번? 얘는 36번이죠? 어머 세상에, 너 잘못 번호가. 36번. 12,000원, 35번은 7,000원. 맞지요? 제 말이?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섞어 갈 수도 있어요. 다섯 개 한다, 여섯 개 한다, 두개 한다, 10개 한다. 자, 36번은 12,000원입니다. 35번은 7,000원입니다. 예,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자, 35번 먼저 사진 찍을라우? 자, 35번, 그 다음에 36번.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으로 가성비 짱 좋은 화분이나 국내 생산 화분을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어휴, 세상에. 나는 매대 거만 정리하려 했더만 구독자님들이 워낙 많이 찾으셔서 다시 세트 구성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 화분요? 돌이랑 깨도, 이거 화분은 하얀색은요, 괜찮다고 합니다. 백화현상. 백화현상 괜찮다. 없어지기도 하고, 백화현상이 있어야 숨을 쉰다고 합니다. 돌화분. 왜10 곱하기 8, 9 곱하기 9 했겠어요? 모든 아이들 사이즈가 크기가 다 다르고 높이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화산석 화분 이어갑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화분이 이렇게 좋은지 한 번만 비교해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클라라 노이스, 제가 기와 화분에 새 포트를 심었고요. 클라라 노이스 풀분에 있는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 아유, 세상에. 숨 쉬는 기와 화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왜그 기와? 아유.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화산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석으로 깎은 거는 얘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황토에다 수술 넣어서 그래도 다육이에 가장 건강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기와 화분 멋있어요? 클라라노이스 요즘에 저희
바위솔을 원뿔하죠? 예, 맞습니다. 총정리 있는 거다 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되죠. 자, 기화는 예, 제가 여기서부터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 그리고 가격은 25,000원. 배수구멍 다 있죠? 예, 배수구멍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화는 물론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지붕에다 올리는 기화 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예, 차이점 얘는 전용 화분으로 나온 아이 클라라노이스 세 포트 심었습니다. 빨간 아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어머 세상에 얘요 17 곱하기 10은 만 원인데 만 원치고 괜찮아요. 어떻게요? 창 심어도 이쁘고 국민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바위솔 왔답니다요 왔다요. 자17 곱하기 11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3 곱하기 12, 18,000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왜, 어머, 영상이 없었대. 이그돌 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이 한 달에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가 열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산석? 아유, 아니에요. 화산석을 흉내 낸 황토의 숯, 쓸 넣어서 만들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씻어서 씻으시면 훨씬 안 깨져요. 그리고 더 얇아지거나 반질반질해져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 주고 혹은 한 번만 헹궈서 쓰시고 두 번만 헹궈서 쓰면 얘이 투박감이 달라요. 얘 훨씬 얇상해요. 맞습니다. 어유 신기하더라고. 어머 물이 닳수록 어떻게 표현해? 다져진다고 표현할까요? 자, 23 곱하기 12, 18,000원. 짠짠짠짠. 아우, 창 심은 게참 이쁘더만. 그 다음에 26 곱하기 13, 2만원. 어우, 네. 저희 키핑장 앞집 언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대. 자, 됐죠?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합니다. 만원, 18,000원, 2만원. 크기 비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 가장 히트다, 히트.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 북한? 여기는 저기 부산. 44 곱하기 12는 2만 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도 있습니다. 배수구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두꺼워 보이나, 물로 두 번, 세번 물만 주시면 이렇게 얄쌍해져요. 다져진다고 느낄까요? 야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어유 여기까지. 잠시만요. 요, 화산돌, 진짜 화산돌. 예, 얘는 만 원이에요. 한개만 원. 얘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세공하시는 분이 두분다안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예, 화산돌 만 원. 진짜. 얘는 가짜.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그런게. 이 화분이 딱, 창틀. 이렇게는 어우 세상에 모기가 아주 밥이네. 이렇게 창틀에다 쫙 심어 놓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 자 나도 얼마예요? 나무 화분 9 곱하기 8은 만 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나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긴 하나 실제로 나무는 아닙니다. 굽다리도 알량하게 있습니다. 배수구멍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재질처럼 보이나 나무 아니에요. 네,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유, 이 항아리 분 제일 좋아요. 하나 가격도 아니, 세개 가격입니다. 자, 얘가 1번. 항아리 1번 세트고 얘는 2번 세트예요.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쉐입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번은 얘, 2번은 얘. 자, 그럼 크기 갑니다. 1번 세트의 큰 사이즈 24 곱하기 10, 20 곱하기 8, 16 곱하기 7. 가격은 25,000원. 자, 그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 19 곱하 아니 30 곱하기 10. 어우 크네. 그죠? 어우 크네. 30 곱하기 10이고 그다음에 24 곱하기 9.
그죠? 그 다음에 얘네 19 곱하기 9, 25,000원. 2번 세트입니다. 어머, 세트예요. 세트. 세트 이 가격. 맞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갈까요? 예요. 어머, 세상에. 24 곱하기 18, 65,000원.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인데 다 쉐입이 틀려요. 어유 다 들려요. 다 이뻐요. 아우야 이서 화분을. 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별이다육에서 그 바위솔을 예 맞아요 특가로 드리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예 그래서 바위솔 화분을 다시 영상에 담아서 이어 드렸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 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도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 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